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성이고 영업사원은 이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요즘 경청의 중요성은 흔한 주제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요.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배우게 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경청할 기회는 일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족, 직장, 친구들과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대화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항상 경청하죠. 아니죠. 그냥 잘 들어주면 되는 건데 왜 이 간단한 경청이 잘 안 될까요? 사교 모임에 나갔을 때 일입니다. 어쩌다 참석하는 모임이다 보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호주에서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자 본인은 호주는 아니지만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 아메리카!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고 그녀는 신나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말을 했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나 하나만 사랑한다고 한다고 하죠. 상대와 대화할 기회에서는 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경청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렵게 되는 건데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모두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사람의 본성이 경청에 저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천성적으로 경청을 실천하게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전제하고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마치 내 일처럼 잘 들어준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겠죠. 반대급부로 우리는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성적 호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사업적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호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고객인 병원 사무장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사업을 크게 했던 사무장은 그 영업사원만 보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습니다. 크게 수주해서 회사가 성장한 이야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좋은 집을 누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에 일이 잘못돼서 망한 이야기도 하죠. 매번 이렇게 2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무장은 반대로 영업사원의 이야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장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걸까요? 아니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성이고 영업사원은 이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다른 경쟁사도 많았지만 영업사원의 경청 기술 덕분에 항상 최대 매출을 만드는 거래처가 될 수 있었죠. 잭 우드포드는 사랑의 이방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열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사업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업에 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어떤 칭찬도 경청보다 효과적일 순 없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내용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건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타인의 문제보다는 내일, 내 미래,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맞잖아요.